에잉?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먹는다고요?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진짜 그 속세의 맛에 끝판왕을 본 느낌이에요. 와우, 꼭 써보세요. 노빵꾸 노브레이크 3병 챙겨놨어요. 불량이 분들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약간 어? 괜찮다. 얘는 좀 쓸만하다.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이번 영상은요 본격 가을이 된 만큼 미리미리 관리하자 특집을 준비를 했어요. 엄마, 언니, 동생, 친구, 이모들한테도 알려주기 싫은 정말 꽁꽁 숨겨둔 저만의 꿀템인데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면 저희 엄마가 또 저한테 전화할 거거든요. 아, 딸 그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엄마 하나만 주면 안 돼? 라고 할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 몰랑이분들한테만 공개를 하는 정말 꽁꽁 숨겨둔 저의 꿀템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꿀템, 피부 재생 관련된 꿀템, 슬로우 에이징 꿀템, 제가 정말 어렵게 알게 된 꿀팁까지 공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저 지금 몰랑이분들한테 꿀템 알려줄 생각에 정말 정말 신났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안티에이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분이 뭐예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몰랑이분들한테 너무너무너무너무 익숙한 성분인데, 맞아요 여러분, 레티놀입니다. 그럼 여러분, 레티놀도 바르는 거 소개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 바르지 마세요, 먹어서 관리하세요 라는 꿀템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몰랑이분들, 드디어 먹는 레티놀이 나왔습니다. 에잉?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먹는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먹는데요 이 제품은. 먹는 레티놀 너무 궁금하잖아요.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까? 먹는 게 진짜 찐 효과가 있을까? 먹고 바르고 둘 다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 다들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2년 동안 지겹도록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바로 그 비타민 A가 오늘 핵심인데요. 비타민 A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먹거나 발라서 채워줘야 돼요. 하지만 그동안 는 먹는 게 없었으니 우리가 발라서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선 제품은 비건이고요. 지용성 비타민을 사용해서 최적의 함량을 맞춰서 배합을 했다고 해요. 이너프티는 주 원료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아연과 판테토산까지 배합을 해서 피부에 최적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피부과 전문의랑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선 마음에 들었던 거는 비타민 C랑 비타민 E랑은 찰떡궁합 같은 느낌 이라서 두 개를 배합한 거 완전 칭찬이고요. 이렇게 비타민이랑 아연이랑 판테토산이랑 같이 합치게 되면 피부의 속광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원료의 배합이거든요. 전체적인 피부 고민뿐만 아니라 턴오버까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먹는 레티놀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바이탈뷰티에서 먹어보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주셔서 먹어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타민C의 그 시큼한 맛이 아니라 스타 땡땡에서 파는 플라잉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맛이에요. 아, 이걸 먹어보신 분들은 딱 느낌이 올 텐데, 굉장히 달달한 시트러스를 곱게 곱게 갈아가지고 사탕 같은 달달하면서도 뭔가 상큼한 맛이 나거든요. 저는 비타민C 그 시큼한 그 하는 그런 맛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진짜 그 시트러스, 아 근데 이 시트러스가 그 라임의 시트러스라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제가 가끔 이너뷰티 제품들 얘기할 때 말하는 게 속세의 맛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그 속세의 맛에 끝판왕을 본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한 가루, 너무 신기한 그 식감으로 진짜 매력 완전 터져버려요. 한 포에 10칼로리로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레티놀 제품을 바를 때는 피부 타입, 스킨케어 루틴, 맞지 않는 제품, 맞는 제품, 궁합까지도 여러 면에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먹는 이너뷰티라서 다방면으로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점. 저는 진짜 맛있는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 느낌이라서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매일매일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말 괜찮았어서, 이너뷰티는 뭔가 단기간 안에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했을 때는 내 몸이 느끼는 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꾸준히 매일같이 챙기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이탈뷰티 슈퍼 레티놀 C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몰랑이분들은 더보기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몰랑이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몰랑이분들, 다음은요 신상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넘버즈인의 비타민C 뿌려 만든 글루타치온 필름 팩이에요. 와우 여러분,
진짜 잘하는 우리 숫자님께서 이번에 신상 라인을 출시를 했는데요. 내 마음으로 낳은 내 새끼들이 번식하는 거를 보는 느낌이랄까? 5번 글루타치온 앰플이 해외에서는 인기 대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필름 팩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기존에 글루타치온 앰플이 조금 아쉬웠던 점. 아, 글루타치온이라고는 하지만 글루타치온 함량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이번에는 글루타치온을 거의 다 때려박은 느낌으로 진짜 빵빵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자세히 보시면 글루타치온 리포존 5만 ppm이랑 나이아신 아마이드 5만 ppm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해봤을 때 즉각적으로 뭔가 피부톤이 환해지고 뭔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면 꼭 써보세요. 저는 사실 넘버진에서 딱 몇 장 주셨거든요. 두세 장 정도? 근데 한 장 써보자마자 떼어냈는데 이거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넘버즈인 담당자님한테 만나자마자 손을 붙잡고서 너무 좋아요. 이거 마스크팩 미쳤어요. 마스크팩 시트도 진짜 쫀쫀한데 이게 노란색이라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떼어내고 나면 피부가 진짜 맑은 느낌이에요 라고 제가 엄청 흥분해서 랩을 했거든요. 사용해보면 노란색이라서 약간 피카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 색은?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걱정하고 써봤는데 안에 인공색소가 아예 없이 노란색이라고 해요. 뭔가 피부 관리샵에서 관리받으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약간 반톤 정도 뽀얘지는 느낌이 들 그런 느낌이 제대로 나요. 이게 진정한 미백팩이구나. 이게 진짜 리얼 뚜루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피부톤이 조금 칙칙하거나 피부 톤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한 장씩만 써보세요. 너무너무 괜찮기 때문에 저는 계속 쓰고 싶은 진짜 쟁여놓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우리 몰랑이분들 요즘에 재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요. 저 요즘 재생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버려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찐 재생 앰플을 찾아냈습니다. 몰랑이분들 영업을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노빡고 노브레이크 완전 뿌락셀 밟아버리고 싶은 진짜 꿀템이에요 여러분. VT의 PDRN 에센스거든요. 요즘 제가 완전 홀릭돼가지고 VT 리들샷이랑 거의 짝꿍 궁합으로 미친듯하게 영업하는 제품인데요. 재생 앰플 중에서는 진짜 넘버원이에요. 사실 여러분 네이버나 올리브영 그 어느 사이트에도 검색을 해보면 재생 앰플 잘 없거든요. 저도 찾아봤을 때 찾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써보면 그 진짜 피부에 그 재생되는 느낌을 찐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이 PDRN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PDRN 성분이 피부의 세포 재생 주기를 촉진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연어에서 많이 추출을 해요. 그래서 연어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인데 신기하게도 얘는 산삼에서 추출을 했대요. 저는 써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아 얘 품절 각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3병 쟁여놨어요. 진짜 얘 포함 3병. 얘는 놓칠래 놓칠 수가 없어. 몰랑이 분들 중에서 피부 재생 쪽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딱 한 번만 써보세요. PDRN 에센스 써보면 약간 다른 데로 눈 돌릴 새도 없이 그냥 거의 노빡고 브레이크 뽑아버리고 직진 뿌락셀 완전 200으로 달려야 된다니까요. 전 요즘 얘를 어떻게 써주냐면 이 VT 리들샷에서 50 제품도 출시를 했어요. 50은 아침 저녁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을 얼굴 전체에다가 깔아주고 이 700 제품을 고민 부위에만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 나비존, 턱, 이 아래쪽 볼 옆에 스팟으로 소량만 써주고 난 다음에 PDRN을 얼굴 전체에다가 다 깔아주세요. 몰랑이분들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딱 하룻밤만 해놓고 다음날 일어나면요. 그 진짜 반질반질한 이 광채, 피부결 뭔가 여기서 빔을 쏘는 느낌이 그동안의 화장품 영역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거를 처음으로 신세계를 맛봤어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이거 내가 VT 뭐 주식 있으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약간 짜증나는 걸 넘어 서 화가 날 정도였거든요. VT 리들샷을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이 PDRN 딱 하나만 추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PDRN이 비싸거든요. 할인도 안 하고 지금 공홈에서 정가로만 팔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통을 쟁여놨을 정도로 진짜 리얼 찐 뜨루거든요. 쓰면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싶어. 나만 쓰고 싶어. 피부과 실장님이 몰래 쓰는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뷰티 유튜버가 영업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괜찮아서 진짜 얘는 알려주기 싫지만 써봤으면 좋겠는 제품이에요. 약간 내 안에 그래서 갈등이 혼돈하는 제품. 다음은 여러분 제가 또 재미난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아이오페 카페인 샷이거든요. 얘도 PDRN이야.
제가 요즘 완전 미쳐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성분 마이오 PDRN. 얘는 아이오페에서 나온 PDRN 카페인 샷인데 제가 이 카페인 제품은 영상에서 소개한 적은 있었나? 인스타그램으로 소개한 적 있었는데 제가 작년쯤에 이제 화장품 연구원? 약간 관련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딱 얘기해 주시기로 우리가 매일매일 커피를 과다 섭취를 하면 카페인이 대량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좋지 않지만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카페인은 몸에 피를 돌게끔 해주고 어느 정도 몸에 활성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인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쓰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카페인을 잘 활용만 하면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듣고서는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무슨 먹는 커피에 들어가는 그런 카페인을 피부 화장품으로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한 귀로 흘려들었던 내 자신 완전 후회 중이에요 요즘에. PDRN 카페인이라고 해서 PDRN 성분도 들어가 있으면서 카페인 성분까지도 넣었어요. 그럼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어요? 안티에이징. 피부 하루하루 지치고 늙어가는 느낌을 약간 리셋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써봤는데 제품 사용감마저 너무 괜찮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올리브영에서 하나를 구매해서 쓰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하나 또 구매했거든요. 세일 때 쟁여놓은 제품인데 사용해보면 정말 가벼운 영양감이 느껴지거든요. 무겁지도 않고 끈적임도 적으면서 사용하고 나면 피부 마무리감도 뭔가 부들부들하게 얇은 영양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쓰면 쓸수록 피부가 뭐 이렇게 쫀득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이오페한테 스며든 제품? 아이오페 제품이 원래 잘하는 건 알았지만 요즘에 눈여겨볼 제품은 딱히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괜찮다. 얘는 좀 쓸만하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PDRN 성분이랑 같이 합쳤다 보니까 재생이랑 리프팅, 안티에이징 쪽에 관심이 많은 물랑이 분들이라면 이 제품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 두 병 탈탈 다 비울 것 같아요. 우리 물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좀 환장하는 제품들, 성분들 정말 우리 물랑이 분들한테만 알려주기 싫지만 진짜 알려주고 싶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에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